포이치와 관련된 두 번째 에피소드, 엑서사이즈입니다. 그러면 현재 이미지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린이가 있죠. 그 속에 오브젝트가 세 개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에리어즈는 지금 텅 빈 어레이가 하나 해당되어 있죠. 이 어레이 에리어스 속에 요 세 개의 면적들, 그죠? 이 이미지 세 개의 면적이라고 하기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네요. 을 넣는 겁니다. 참고로 어떤 에리어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? 에리어는 이미지 점 헤이트 곱하기 이미지 점 위드스 이렇게 되겠죠. 그것이 하나의 에리어입니다. 그 에리어가 들어가도록 해서 세 개의 에리어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보십시오. 첫 번째는 임페러티브 방식으로 하고 임페러티브 두 번째 방식은 데클러티브 방식 데클래러티브 이렇게 각자 각기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. imperative 방식은 써야 될 게 많아서 미리 제가 써놨습니다. 이렇게들 하셨나요? 간단하죠? 동일합니다. decorative 방식은 써야 될 게 훨씬 작아요. 그죠? image.for each 해서 그런 다음에 펑션을 넣어주는 거죠. 해서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요 이미지의 height 그죠? 곱하기 이미지의 위드스 그렇죠. 이렇게 곱해준 값을 뭐라고 할까요? 이걸 뭐 이름을 붙일 것 없이 그냥 넣죠. 그냥 에리어즈 푸시해서 넣어버리면 되죠. 이렇게 그러면은 뭐 끝입니다. 간단하죠. 뭐가 하나 에리어가 떴네요. 뭐가 떴죠? 에리어 푸시 스펠링이 틀렸다고 떴네요. 에리어스 푸시 스펠링이 틀렸네요. 자, 똑같이 떴습니다. 그죠? 훨씬 간결합니다. 그죠?